X를 떨어뜨렸네 이러네. 얘 미성년자잖아. 얘 프리패스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내가 뭐라 말하면은 논란거리 생길 것 같아가지고 뭐라 말을 못하겠다. 나 이 게임 너무 싫어. 어차피 못할 거 하나쯤은 아니야. 야, 난리가 났었네냐. 시간 관련 사람들 뭔가요? 시간을 멈춘다 디오, 시간을 되돌린다 기라요시카게, 시간을 지운다 디아볼로, 시간은 남비한. 아씨, 아 왜 이렇게 양심이가 아프지? 아, 아 왜 이렇게 양심이가 아프지? 아, 여러분들 제가 감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낭비. 아 근데 야 이 중에서 솔직히 그 7,943시간 중에서 한 4,000시간 정도는 엉덩이 흔드는 걸 참 거의 한 4,000시간은 방송일걸? 낭비야 이게? 야 우리 좋았잖아. 어? 우리 좋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떨어뜨린 것 이것이냐? 어 떨어뜨렸나? 뭐지 저 자각 자음몽개그? 갑자기? 분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받아줘야 하나? 뭐 가슴? 그거라면 이쪽에 에? 목걸이 말이야. 뒤질래 이리 나나. 아, 아파. 헉 헉 헉. 잠깐이긴 하지만 저 여자 캐릭터가 되고 싶다. 가슴을 떨어뜨렸네 이러네. 야 잡을 때 저렇게 와 쩐다. 내 캐릭터도 저 정도까진 아닌데 아닌가? 어 맞는 것 같기도. 브라 신캐를 보고 무언가를 떠오르는 선생님. 빵착. 어? 엎드려 우르시바라 카구야. 어? 뭐라? 이거 뭐예요? 야 얘도 옆가슴인데? 야 옆가슴은 그냥 다 목줄 채워지는 거야? 뭔데 이게? 카구야 얘가 신캐야? 나 얘 왜 못 본 거 같지 한 번도? 얘 일본 섭에서 나온 건가? 오 이런 캐릭터도 있었구나. 야 옆가슴이 맛있네. 야 여기 상처난 거 봐. 와우 쉣 빨개진 거 보소. 이야 개쩐다 개쩐다. 아이야 문신의 공통점. 아이야 문신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둘 다 영원하다는 거? 뭐 둘 다 레이저로 치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내가 뭐라 말하면은 논란거리 생길 것 같아가지고 뭐라 말을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 맞기는 한데 아니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 안 돼. 나 방송 오래 하고 싶어. 안 돼. 나 방송 오래 하고 싶어. 안 돼. 아, 신규 성인 인증 방법. 뭐야? 어머나 이게 무엇이란가? 계산해줘. 주류를 사려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에이 귀찮지 귀찮게 신분증 이거. 야 그렇게 따지면은 야 블루 아카이브 아스나는 그냥 프리패스네? 야 아스나는 이 미성년자잖아. 얘 프리패스 아니야? 엥? 그럼 뒤에 분들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확실히 어린이는 아닌 것 같네요. 아 응? 나도? 아 참 이거 어쩔 수 없지. 나도 어린이란 걸 보여줘야지. 어때 이 정도면 성인인지 확실하지? 아 죄송해요. 가져오신 맥주를 제자리에 가져다 주세요. 아니 가슴으로 신문. 야 씨발 야 절벽은 어떡하라고. 아니 절벽은 어떡하라고 씨발. 아 너무하네. 밖에서 사람 고르시 시키는 방법. 아 나 이 게임 씨발 나 별로 안 좋은 추억 있어. 나 이 게임 너무 싫어 씨발. 마력 측정 이벤트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여 당신의 마력 측정을 하세요. 화면에 마법 주문을 외치고 마력이 15만 점 이상인 경우 당신을 마법 소녀로 임명합니다. 아니 이걸 해서 뭐가 좋은 건데? 렐루 게임즈 경품 수령처에서 방문하셔서 마력을 확인받고 마법 소녀 인증 배지를 수령하세요. 이거 배지 하나 가지려고 씨발 나는 마법 소녀로서 막 이제라 떨어야 된다고? 이제는 무서운 무한 도전.
뭐야? 헉! 코스프레야? 으악! 뭔 씨? 저건 좀 그래! 뭐야? 저것도 몸 캐릭터인데. 야, 근데 싱크로를 지린다. 아, 농철님! 농철님. 아, 조작판 방어구, 방어구 소모품. 잠깐만, 이거 이분, 어? 사람이야, 이거? 이걸 입은 거야? 씨발. 야. 여러분들, 여장 하면 안 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장하면 이 느낌이 된다니까요. 아, 이건 내가 여장한 모습이야. 가짜 미드를 사용한다면? 그래도 똑같을 거고. 야인시대 심연석을 맡았던 김영인 배우 근황. 내가 고절하니! 야인시대 김영인. 연 매출 30억 건설사 사장 되었다. 오? 진짜? 야, 야, 그걸 잃은 대신에 돈을 얻었다. 야, 30억 정도면은 어차피 못할 거, 랄브 하나쯤은. 아니, 이거 만들어? 아니, 아니야. 그래도 이제 인간의 3대 욕구 중엔 이제 성욕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 그래도 30억이긴 해도 그래도 랄브는, 예, 지키는 게 맞다. 알을 잃고 돈을 벌었다. 영원히 16살인 캐릭터 근황. 하츠네 미쿠네? 가슴이 점점 커지네? 23년에도 가슴 좀 있네요? 미쿠가? 가슴 좀 생겼었네? 33년에 빵 캐릭터가 돼버려. 그 롤에 그 소나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롤에 소나라는 캐릭터 있잖아. 얘가 어떻게 불렸는지 알아? 옛날에? 얘가 옛날에 가슴 큰 미쿠라고. 가슴 큰 미쿠라고 불렸었단 말이야. 이게 33년의 미래인가요, 이게? 자, 다음 거.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30대 신혼부부 결혼 100일 동안 약 1000회 성관계, 남편 체중 50kg 줄여. 아니, 100일 동안 1000회 성관계를 했다고요? 정말? 야, 하루에 10번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야, 씨. 안에 있던 청자가 다 사라져 나가겠다, 씨. 야, 제가 한번 읽어보자. 뭐야? 중국에서 과도한 섹스 라이프 이혼 소송 중인 신혼부부가 화제를 모았다. 섹스 라이프. 전력남이었던 남편과 성욕이 충만했던 아내는 실혼 첫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각각 2에서 4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고, 두 사람은 신혼 100일간 약 1000회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와, 와, 미친. 야, 근데 아침, 저녁으로 각각 2에서 4회면은, 야, 아침에 그래도 보통은 남자가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은 어느 정도 정력이 회복이 되니까 아침에 한 4회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녁에는 한 점심 한 3회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저녁 2회 했다고 생각하면은, 야, 거의 10번이네. 맞네. 어, 뭐야? 부적절한 내용으로 오랜만에 토카시투뱅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왜? 아니, 이게 왜 음란수 콘텐츠인데?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거는 삭제 안 시키면서 왜 초카시트는 삭제시키는 거야? 나 초카시트뱅 때 별거 안 했는데? 아! 아! 아, 내가 이랬구나. 오케이. 자, 뭐, 아무튼, 디코 탐방. 재밌게 봤습니다. 야, 솔직히 디코 탐방 진짜 굿밥이다. 야, 우리 방송의 국룰 컨텐츠 아니냐, 이 정도면? 거의 메인급 컨텐츠.